오늘 장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알려진 것처럼 성격이 좀 짧은 매매를 펼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내일 장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절대 전략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유세벽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에서 한 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금은 버텨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정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우선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2450포인트까지도 이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관들의 이 PBR 1배 수준의 이제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경우에도 장중 한때 800포인트 부근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그래도 선방해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버티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 이제 FOMC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미국 선물 옵션 만기까지 있는 최악의 한 주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제 좀 지금 이 시기만 좀 버텨준다라면 다시금 시장은 반등해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미증시 대비로 우리 증시가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원인에 네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선반영을 많이 선반영.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판에 좀 이렇게 들어 올려줬잖아요. 기관들의 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올려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리고 또 반등이 빨랐던 종목군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선방을 해주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G 엔솔이 이제 7,300억 규모 원통형 배터리 4680이죠. 이거 관련해서 투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로 공급을 하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주가 방어를 좀 해준 그런 것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뭐 크게 힘을 써주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2차 전지는 지금 계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은 그러니까 성장성이 모멘텀이 충분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증시가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중에서 이제 누리호 관련 이슈가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강풍 때문에 좀 발사를 연기한다라는 소식.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목요일로 밀렸죠. 밀렸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항공 섹터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시세를 줄때 한번 좀 챙겨서 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발사 때 당일날까지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시간 내에서 그 재료 소멸로 다 밀어버렸는데 이런 과거 전력을 비추어 봤었을 때 지금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눌림목 줄때 재공략하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선박 관련해서 뭐 조선 기자재 뭐 이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좀안 좋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눌림목 줄때 오히려 저가 매수대로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LNG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저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업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 수주 소식 계속 이어져서 좋았던 거 아닌가요?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점이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선박 관련해서 발주 사이클에 다운 사이클 지니까 그리고 성과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리포트를 내주면서 밸류에이션 좀 부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잠시 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조선주라든가 조선 기자재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내일 장 또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시장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내심 기대는 반발 매수에 강한 상승세가 동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0.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이 나와주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고수분들이시라면 좀 그 개별적인 이슈 김포와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뭐 항공주 저가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 컨택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이 과연 정말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뭐 종료가 된다고 해서 뭐 주가에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해킹 이런 것들의 위협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랩이라던가 뭐 이런 보안 관련주들 뉴스를 붙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 투자 관점으로 접근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엔 기회를 줄 때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에서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공개 예정이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뭐 NFT 이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힘을 못 써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 투 언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호재가 앞으로 하반기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도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그 부분은 이제 모멘텀도 있겠지만 실적이 정말 잘 찍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상 아직까지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네요. 시장 확실한 네, 바닥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고수들의 영역이고 몇몇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한 짧은 매매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내일장의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하락폭에 대비해서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면 안 되나 뭐 그런 기대 심리로 지금 HTS라던가 MTS라던가 이런 주식 호가창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호재가 없습니다. 정말 이 반등의 트리거가 될 그런 호재가 터져주질 않고 있고 악재만이 만연한 상황이고 그 악재에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응의 영역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 관망의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그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별적인 공략이 가능한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그럴 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향후 이 3분기, 4분기에 정말 크게 그 지수의 반등과 더불어서 크게 올라와 줄지 그런 종목들을 캐치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라방 하시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반도체라 로봇 관련해서 요즘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로봇은 좀 뜨겁죠. 요와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옥석 가리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절대 전략에서 세워드렸고요. 반도체하고 로봇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활용해 주시고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좀 즐겁게 오후 시간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